2022년 11월 20일 크리스마스 3일 전에 특별한 선물이 도착. 스테이지 4 신데렐라 예선 A그룹에서 4위를 차지하여 당당히 본선 티켓을 얻은 모치즈키 히지리의 성우가 공개되었습니다. 앞으로 히지리의 목소리를 담당하신 분의 이름은 하라 스즈코. 배우 겸 성우로 현재 프리랜서 성우로서 활동 중, 만 17세로 2005년생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어렸던 신데렐라 성우가 코제이 역의 마키씨였는데 스즈코씨의 참여로 더 연령이 어려졌네요. 참고로 아이마스가 올해 17주년인데 나이랑 주년이 동갑입니다. 나이는 17살의 현역 여고생이지만 스즈코씨는 어릴 때부터 아역배우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녀의 길을 보면 최초 연기 무대가 2010년작 8회째 매미의 니가와 미키로 이때면 대략 만 5세. 엄청 어릴 때부터 연기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 후로 2014년부터 성우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첫 배역이 바라카몬의 코토이시나루. 당시 애니 감독이 어린이 역할을 전부 성우가 아닌 진짜 아역인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녹음을 시켰는데 어린인 것을 감안해 방언이 아닌 표준어로 더빙을 하기로 했지만 스즈코씨가 의외로 방언을 잘해 그것을 계기로 성우 쪽에서도 인지도가 생겨 그날을 기점으로 성우 겸 배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고로 대성우인 오노 다이스케씨랑 엄청 친한데 첫 배역인 나루 역을 맡았을 때 또 다른 주연 캐릭터인 한다 세이슈 역을 다이스케씨가 맡았는데 작중 설정상 두 캐릭터를 항상 같이 다녔기에 녹음에 임하는 두 사람도 이때부터 엄청 친했고 마치 아빠와 딸, 선생님과 제자 같은 귀여운 분위기로 다양한 것을 가르쳐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두겸직의 대선배랑 친한 분이시지만 희질의 메인 속성은 보컬. 하지만 스투코씨는 지금까지 노래를 한 경험이 없어 보이고 자료 또한 노래와 관련된 정보가 없어서 과연 어떤 가창을 들려주실지가 다음 이벤트에서의 중요한 감상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내기 전 히지레의 목소리 한번 듣고 가세요. 今夜は 星が 綺麗 雪も 静かに 降り積もって 世界が 静けさに 包まれたみたい こんなに 静かなら 私の声 届くかな 私の歌聞いてくれますか? じゃあ。 聞いてくれてありがとう。 光? 私が 歌うお仕事? 私歌いたい。けど。 私、望月、聖、私の歌、声、届けたい。